민선 측이 충남 도정에서 젊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하기 시작한 공공임대아파트 꿈빛채가 벌써부터 하자투성이라는 불만이 입주민들로부터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지유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꿈빛채 주택에서 하자가 무더기로 나와 주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불만의 진원지는 아산배방 월천지구입니다. 이곳은 지난 6월 완공해 7월 20일부터 입주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8월 22일 기준 이곳에서 4,402건의 하자가 신고된 것으로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더욱 심각한 건 하자를 신고해도 제때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주민들은 단체 대화방에 하자 신청만 받고 사후 대응이 미진하다는 불만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업소관부처인 충남도청 건축도시권은 하자 건수를 파악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았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듣고 이제 네. 현황 파악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현재 뭐 사진을 이렇게 다른 언론사에서 문의를 주신 데가 있었어요. 네. 근데 그런 부분은 이제 해결을 했다고는 이제 확인을 했거든요. 그러나 아산시 공동주택과가 아산시 의회낸 자료에 따르면 하자 처리 완료율은 42.6%에 그쳤습니다. 하자 신고 10건 중 4건만 처리했다는 뜻입니다. 꿈빛채 사업은 민선 7기 양승조 전 충남지사가 주거 안정을 해결하겠다며 야심차게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무더기 하자 신고는 이 같은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천안TV 지우석입니다.